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쉬운 동시 한편 읽어볼까 합니다.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동시 제목은 두 나라가 다내 나라야. 이런 제목의 동시입니다.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는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, 미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, 또 어느 날은 나는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, 또 미국 사람이 아닌 것 같고,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너는 100% 미국 사람이지만 또100% 한국 사람이란다. 이런 말을 제가 항상 많이 하거든요. 그 생각을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. 시 제목이 두 나라가 다내 나라야. Both countries are my countries. 이런 제목의 시인데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? 기차 타고 가자, 바다로 가자. 배 타고 가자, 우리나라로. 어디가 어디가 우리나라야? 어머니 나라 코리아, 아버지 나라 코리아, 내 나라 아메리카? 아니야, 아니야. 코리아도 내 나라, 아메리카도 내 나라. 두 나라가 다내 나라야.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. 아이들이 이 시를 읽을 때쯤이면은 이제 간단한 자음과 모음을 다 익혀서 받침 없는 글자는 읽을 수 있을 때거든요. 이 시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중 모음이나 받침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모음 10자, 에까지 보너스까지 하면 12자가 되겠지요. 그다음에 자음,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동시입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? 두 나라가 다내 나라야. 기차 타고 가자, 바다로 가자. 배 타고 가자, 우리나라로. 어디가 어디가 우리나라야? 어머니 나라 코리아, 아버지 나라 코리아, 내 나라 아메리카? 아니야, 아니야. 코리아도 내 나라. 아메리카도 내 나라, 두 나라가 다내 나라야. 잘 들어보셨나요? 아이들하고 이야기 시를 읽기 전에 이 시에 나오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나라는 country를 얘기하는 거고 바다는 sea 혹은 ocean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읽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. 그래서 엄마가 한번 읽어주시고, 우리 아이가 한번 읽고, 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고, 아이들이 같이 한번 읽고, 같이 읽고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지 않고도 내용을 쉽게 외워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두 나라가 다내 나라야. 기차 타고 가자, 바다로 가자. 배 타고 가자, 우리나라로. 어디가 어디가 우리나라야? 어머니 나라 코리아, 아버지 나라 코리아, 내 나라 아메리카? 아니야, 아니야. 코리아도 내 나라, 아메리카도 내 나라. 두 나라가 다내 나라야. 오늘 읽어드린 이 시들은 그 설명창에 보시면은 제가 이 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. 그곳에 들어가시면은 이 시를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시를 보시면서 같이 아이들하고 읽는다면은 단어 읽는 거, 음절 하나씩 읽는 것에 더해서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읽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